한번 더요? 세빈이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올게요. 예, 이번 주. 국화 2회 2시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난 뭐뭐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배웠어? 네, 뭐뭐 하는 거. 이게. 이게 뭐. 학교에서 뭘 하는데 나는 방과후 그거 같은 거. 좋아한다라는 거 배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취미는 아니고 학교에서 뭘 하는데 학교에서 그래요? 하는 활동이 내가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쓰기 맞았나요? 네. 네.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라고만 말하고 끝내면 안 되지. 하다시. 하다시 두. 네, 누가 내가 뭐 한다 좋아한다. read의 뜻은 읽다. 읽다. 무슨 시야? 하다시. 나는 읽다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네. 네,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투.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 그 뭐뭐 하는 거? 있는 것. 있는 거. 읽는 중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읽는. 읽다. 또 까먹었죠, 그쵸? 네. 똑같은 얘기 몇번 해줘야 될까? 뭐 미안해요. 읽는 중인? 읽는 중인? 리딩 아니에요. 하고 있어, 리딩. 리디. 리딩. 읽는 중인, 읽는 것. 뭐이투 리드가 무슨 읽는 중이 되나? 읽는 것, 읽기 위하여, 그 다음. 듣기 위한. 읽기 위한. 야, 여기 마지막에 걸렸어. 읽. 읽어서, 읽어서 뭐뭐 해서, 해서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몇 번째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요. 네 번째라고? 아니에요. 아닌데요. 다섯 번째. 네, 여섯 번째 하는 건데요. 이제 두번 남았는데요. 그러면 여덟 번부터 따빵이에요? 예, 네, 그다음부터는 선생님 계속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앱스는 틀렸고, 이브닝 틀렸고, 나이트 틀렸고, 모닝 틀렸고. 아까랑 틀린 개수가 똑같아. 다음, 오늘 첫 시험이니까. 다음번에 좀 연습 좀 해보시고 글씨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글씨 좀 쓰세요. 다음 시간이 바로 내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네 가지 뜻 중에 테스트 가봐. 네 가지 뜻 중에 뭐? 읽는 것. 있는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누가 듣고 싶어? Yeah.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to read.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네, 투 라이트는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뭐 글을 쓰는 것, 글을 쓰기 위하여, 글을 쓰기 위한 글을 써서. 네, 여기서는 글을 쓰는 것.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두. 아, 그거요? 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암만 길어봤자 이. I like it 난 그것을 좋아한다 하다시가 투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시로 바뀐 거죠? 무슨 시요? 어, 시가 바뀌었잖아. 무슨 시였지? 어떤 시?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름 어떤 시요? 시인가요? 이름 시로 바뀌었네. 이름 시? 그다음 계속해서.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지금까지 I like to read, I like to write, I like to listen 했는데 틀린 건 없어요. 없어. 그래서 to listen의 뜻은 듣는 것, 듣는 것. 듣다. 아, 듣기 위하여, 듣기 위한, 들어서. 중에서 여기서는 듣는 것. 한번 길어봤자 이. 이 된다는 얘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에 와. 대한 대답이고 이 얘긴 전부 다 얘가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단 얘기다 이름씨. 이름 시로 바뀌었다 이름 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지? 무엇?
무엇? 언제 어디냐? 누구? 그러니까 네. 무엇인지 물어보면 물건의 이름을 가르쳐 줄 거고 누구인지 물어보면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줄 거고. 맞아 맞아. 오케이.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만약에 그녀는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도 바꿔서 표현하고 싶으면 She like to draw. She like to draw.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Like요. Like 뭐 어떻게 될까? And she what does she like? 좀 도우시잖아. Like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할까? She likes예요. 그래. 미안해요. 미안할 것까지는 없고요. 왜 나한테 미안해? 너 자신한테 미안해야지. 헤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다시 does. 헤이, 누가 그녀가 좋아한다는 표현. He, she, it.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면 does 들어가 있는 거예요. I like to color. I like to color. I like to color. 자, 자리 옮겨. 어이, 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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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옮겨. 뭐 하냐, 씨. Color의 뜻은? 색칠하는다, 색칠하다. 색칠하다 하고? 색깔. 색깔, 색. 중에서 여기서는? 색칠하다. 헤이. 어? 투 뒤에 그래서 무슨 씨? 아다씨. 오케이. 그래서?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다리 옮기라 그랬어. 어? throw의 뜻은? 던지다. Hey.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climb의 뜻은? 기어 오르다. Hey. 누가 소리 안 나는데요? 비어. 비가 소리 안 나는데요? 오케이. 아주 또링또링하게 잘했습니다. 비어. 헤이. Hey. 됐어요? 다 맞았어요? 예, 다 맞았어요. 대단한데. 오늘 근데 몰랐는데 새로 알려준 거 있어? 누구야? 너? 뭐야? 몰라요. 너 몰랐었는데 내가 또 새로 가르쳐 줄게. 그냥 투가 아니고 투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투 뒤에 무슨 시와